자,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죠. 멀티플 리딩 스킬 15입니다. People all of the world. 자,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전 세계 사람들은 안 돼요. 뭐라를, 얼마나 폴 버년이 cut down trees, 나무를 벨수 있는지. To clear. clear는요, 깨끗한 이런 뜻도 있죠. 개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개간하다. 싹 밀어버리는 거죠. The forest 숲을요. Of the American Midwest, 미국의 중서부를 샥 밀어 어떻게 밀었는지를 저기서 어떻게 보다 얼마나 어떻게 샥 밀어졌겠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아까 뭐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나무 한번 휙 휘두르면 100그루가 베지고 도끼 질질 끌고 하면서 그랜드 캐니언이 생기고 뭐 그랬어요. 네. Stories of the Giant, 이 거인 이야기들은 아 found 발견했어 발견됐어요. BPP네요. 누가 발견했어요? 사람들이 발견했죠. 좀 전에 수동태네? In books. 책에서, 노래에서, 심지어 만화에서도 발견된다. 이런 얘기가. 그런데 등장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It is easy. 쉽대요. To picture. Picture는 그림이란 뜻도 있지만, 뭐, 이렇게 묘사하다? 그려보다. 이런 뜻이에요. 자, 한번 그려보는 거 쉽대요. 사람들을 그려보는 게 쉽다. 어때? Sitting. 앉아있어요. In old logging camps. 자, 오래된 통나무 캠프에 앉아가지고 말하고 있대요. Tall Tales, 아까 그뻥 얘기, 그쵸? 과장된 이야기, 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의 pet, blue ox, 그러니까 애완동물, 그 푸른색 소인, babe에 대한 이야기. 옛날에 말이지, 폴 버년이 있었는데, 그에게 있었고, 이런 장면을 머릿속에서 상상해보기는 쉽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폴 버년은요, 폴 버년은, 그 거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Did not come from 오지 않았대요. From tall tales, 그러니까 과장된 이야기에서 온게 아니래요. 원래는 거기 출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냐면은 he, 자, Paul Bunyan was made up, 자, 만들었어요, 만들어졌어요. 이야기 만들어진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By a man, 한 남자에 의해서.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 네, 뭐라고 이름 지어진? WB 이게 left잖아요. 이게 head고요. 아까 제가 찾아본 건데. 이게 Lockhart라고 바로 봤더니 Lockhart. WB Lockhart라는 사람이 만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썼대요. 뭘 썼었나? As는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이거의 줄임말입니다. Advertisement. 광고란 얘기거든요. 무슨 ad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광고회사 할 때. 뭐뭐 ad는 광고예요. 광고 카피라이트 쓴 거죠. For newspaper, 신문이나 매거진, 잡지에 실리는 광고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WB 러커드라는 사람은 광고 이렇게 문구 쓰는 사람인가 봐요. 이 러커드가 invented 만들어냈대요. 이 자이언트, 이 거인 폴 버년하고 그 애완동물인 억스를요. 1920년대에 뭐로써 as part of an ad. 광고의 한 부분으로서 어디 광고입니까? The Red River Lumber Company라는 회사의 광고에 써낸 얘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 구전 동화가 아니라 그때 만들어진 얘기라는 거지. 구전 동화인 것처럼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도 뭐 보면은 픽션들 있잖아요. 그 팩트에 근거한 픽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사람들이 실제 그게 있었나 없었나 뭐 이런 거 확인하는 것처럼. 자, 럼버라는 거는 팀버하고 같은 말입니다. 팀버. 팀버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무슨 우리 신발 중에 팀버랜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목재 이랬대. 목재 나무 있죠. 목재 회사 포 버년 뭐 옛날에 뭐와안 팹니다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거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Can you think of 생각해 볼수 있습니까? Any made up 자 만들어진 혹은 실제 사람입니다. 오늘날 광고에 등장하는 Who might become a great American hero? 그러니까 오늘날 유명한 위대한 아메리칸 히어로가 되어버린 그 가상의 캐릭터나 실존 캐릭터를 떠올려 볼수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쵸? 우리나라도 뭐 홍길동 하면은 실제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맨날 무슨 공사무소 이런 데 가면 이름 홍길동 나오고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사람이잖아. 그쵸? 홍길동 조선시대 뭐 언제죠? 그 광해군 뭐 이때쯤이죠? 그러면은 실존 인물일 수도 있겠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쵸? 뭐 나중에 뭐형뭐뭐 있고 호영 뭐 호영우제를 못하는 애, 뭐, 그쵸? 아니, 이게 호영우제가 아니구나. 호영우제는 형 동생이고, 뭐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예,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 뭐, 그건 나오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인물들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광고에 나와가지고. 우리도 뭐, 광고에서 등장한, 뭐, 있나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자, 1번입니다. The best title is. 제목으로 좋은 게 뭐겠어요? 골라보시죠. 네?
B. 자, C번 잡을게요. 4번에는요, 개간합니다. Great Plains, 그러니까 대평원을. 아니죠? 터틀에서 과장된 이야기. 어, 뭐 관련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4번연이 탄생했는가? 쓰겠다, 그쵸? 4번연이 그 광고에 통해서 나왔던 얘기인 거잖아요. Babe, the blue ox in Babe가 아니죠, 그쵸? B, C가 헷갈리는데 C가 더 명확하죠? C가 없으면 B가 더 좋은데. 두 번째. 4번연은 was a giant, 거인이었대. 어떤 거인입니까? 골라보시죠. 4번에는 뭐하는 거인이었어요? Cotton trees 하는 거인이었죠. 광고 쓰는 광고쟁이 아니었죠. Plant는 심는 거거든요. Planted for, 숲을 심는 사람 아니었어요. 배는 저겠죠. 그쵸. 속이는 애 아니에요. 그쵸. 네. 세 번째 보면은, WB Lockhart는요, made up, 자, 만들었습니다. 4번에는요,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뭘로 쓰려고? 만화 주인공으로? 뻥 얘기로? 미국에 관련된 책으로? 아니에요. 럼버가 목재라고 했죠? 목재 광고 이거죠? 네. 다음에 Lockhart did not know. 몰랐대요. 럭커드는 몰랐대요. 뭘 몰라? 4번연이 뭐가 될지 몰랐어요. 그쵸. 4번연이 광고에 들어갈지 몰랐어요? 아니지. 광고 자기가 쓴 건데. 그 애완동물 소를 가질지 몰랐어요? 아니죠? 거인이 될지 몰랐어요? 다 지가 쓴 얘기 아니야. 그렇게 유명했지 몰랐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다섯 번째. What? Invented. 발명했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인가? 팔은 거예요? 만든 거예요? 원한 거예요? 본 거예요? 만든 거죠. 그쵸? C번이 되겠죠. 자, 이해 가시죠? 네, 일단은 설명 마치겠습니다.